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지난 2017년 인증된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인증 절차와 청송군의 준비 상황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윤경희 군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을 재인증 받아야 되는 그런 해인데요. 지난 2017년 인증과 올해 재인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는 그 유네스코 인증된 지질공원이 유네스코가 정한 200여 가지를 밖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4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 첫 인증 시에는 청송군이 지질학적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곧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인증에서는 지질 유산을 활용과 생태 교육을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한 주민 경제 여건 개선이라는 운영 목적에 맞게 지질공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중요한 점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예, 청송의 도시 브랜드는 산소카페 청송인데요. 이 명성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과 연계해서 활용할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도시 브랜드명을 산소카페로 사용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송군이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독특한 경관의 지속 가능한 경제 자산으로 삼아 생태 관광 도시를 도약하고자 합니다. 또 지질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생태 관광 도시 청송을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세계적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활용해 청송의 최고의 생태 관광지임을 홍보해서 청송군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예, 남은 절차가 어떤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송의 주요 관광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유네스코가 4년 동안 지질공원 운영 성과를 담은 경과 보고서와 평가자의 현장 방문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재인증을 결정을 합니다. 경과 보고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평가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장 평가가 올해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또 특히 청송은 관광 정책은 청송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생태 관광 도시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송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주황산과 주산지의 친환경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을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